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 이승효입니다. 아, 오늘은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 여러분? 푸른 산호초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한강이 보입니다. 저 뒤에 보면은 저기 서울타워. 자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고,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쯤에는 막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여러분들 요새 공부하느라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도 없고, 엄마 나 잠깐 좀 발음 좀 세고 올까? 야, 너는 6평에 수학 그렇게 조져놓고 놀러 가고 싶단 말이 나와! 나오냐고!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.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성공해서 한강이 보이는 리버뷰에서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사시고, 나는 산속에서 살고 싶다 그럼 산속에 사시고, 각자 자기 좋아하는 곳에서 살면 될 것 같다. 얘들아, 올해도 건강하고 수능 대박 파이팅! 교자연요 쓴다! 지금 한강 산책을 마치고 한강변을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아, 날씨가 좋아요. 날씨가 좋아서 이제 장마 오기 직전인 것 같아. 날씨가 좀 이제 약간 이제 더워지면서 공부하기 힘든 계절이 왔어요. 이럴 때는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공부가 최고지. 벌써 6월이 다 갔어요. 1년의 절반이 다 갔어.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. 나는 참 그 되게 좀 열심히 사는 그런 캐릭터거든.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좀 약간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, 뭔가 이제 하나를 딱 빠지면은 되게 집중해서 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강사 시작하고 나서는 시간이 진짜 더 빨리 간 것 같아. 진짜 개빨리 가. 진짜 미쳤어. 근데 니네도 아마 지금 수험생이라서 시간이 좀 빨리 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. 아, 근데 그게 좀 너희들은 좀 그게 두 가지가 다 있겠다. 아, 언제 끝나냐 도대체. 이 1년 언제 끝나냐. 진짜 지긋지긋하다. 이래서 시간이 좀 안 간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 같고,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 멋진 대학생이 돼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멋있는 옷도 입고, 내년에 이제 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항상 새로운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. 근데 그 도전하는 과정이 참 짜릿하고 재밌는데 또 힘들기도 하지. 항상 그렇지. 근데 그러 지나고 나면은 아, 도전하길 잘했다.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거를 얻었구나.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. 한강을 이렇게 쭉 보고 있자니, 어렸을 때 지중해를 갔었거든. 프랑스 남쪽 해안을 가면은 뭐 니스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어. 바다로 몽펠리에. 그러면은 진짜 바다가 그 모래사장이 끝이 안 보이게, 뭐 해운대나 경포대 가면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끝이 있잖아. 그리고 끝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호텔 보이고 이런데, 그냥 모래사장만 진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바다가 있더라고. 그런 바다가 생각이 나네. 이제 여름 되면은 또 바닷가 가서 막 놀고 싶겠다. 그치? 이제 수능까지 한 4-5개월 남았죠? 그죠?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, 이 더운 여름에 몸 상하지 않게 자기 몸 잘 챙겨가면서 밥도 잘 드시고요. 너무 힘들다.
그러면은 잠깐 숨 한번 돌리고 갈 수도 있는 거지.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뭐 효자든 아니든 어쨌든 건강하게 수능 레이스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죠. 힘든 일 있을 때는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 Q&A 찾아오세요.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.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...옵니다. 분명히 온다고. 내 말을 믿어. 진짜 온다고.